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기술 바로 6G입니다. 최근 삼성과 LG가 백서발간과 기술 시연을 펼쳤고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에 기술자문위를 설치했으며 유럽은 기업과 대학들이 뭉친 헥사엑스가 대표 선수로 나섰습니다. 6G는 5G 대비 5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률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신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후보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이지만 핵심은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입니다. 주파수 대역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현재 100GHz에서 10THz 사이 주파수 대역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G 왜 중요할까요? 게임이나 영화의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져서 좋은 걸까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6G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바로 기계 사이 제한 없는 데이터 전송,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신 효율성의 향상, 홀로그램이나 메타버스 같은 기술을 모바일 수준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에 토대가 됩니다. 아주 작은 장치만으로도 노트북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어디서든 홀로그램으로 누군가와 통화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2019년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4G가 무르익기도 전에 미리 준비한 덕분인데요. 2030년 도입이 목표인 6G, 미국, 중국, 유럽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다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